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도 뿜뿜, 자외선도 뿜뿜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선크림들 리뷰하면서 각각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품 추천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달바의 비건 워터풀 톤업 선크림. 달바 선크림 뭐 너무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 톤업 선크림 가지고 왔는데요. 저자극 비건 인증 완료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달바에서 나온 선크림. 강력한 자외선 차단 그리고 백탁 현상 없이 자연스러운 핑크빛이 도는 물광 비건 톤업 선크림인데 우선 제형은 굉장히 건성분들한테 잘 맞으실 것 같은데 달바 선크림들 자체가 애초에 좀 유분광이 있게 촉촉한 느낌이라서 광채도 예쁘고 피부 건조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톤업 선크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사한 핑크톤으로 좀 밝아지는 느낌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고요. 바르면 딱 광채, 글로우가 도는 느낌, 아무래도 살짝 화사해지는 느낌도 있다 보니까 피부 좋으신 분들은 파데프리하고 요것만 발라도 될 듯, 내가 건성이다, 오랫동안 건조해지지 않는 선크림을 원한다, 그리고 칙칙한 피부를 좀 화사하게 밝혀주는 느낌의 톤업 기능도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달바 선크림 추천. 다음은 라디페어의 FMU UV 마일드 선스크림. 이 선크림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라디페어만의 특허 원료인 TFM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화와 스트레스성 질환 개선 치료제를 개발해오던 기업에서 3년의 개발 과정 그리고 만 번의 제형 테스트를 걸쳐서 이 TFM 성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보다 200배나 강력한 항산화와 항노화의 기능을 가진 TFM 성분이 들어있는 살짝 안티에이징 선크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형은 수분감이 있다기보다는 완전 크림 느낌에 가까운 느낌? 적당히 촉촉하고 마무리도 막 끈적이거나 수분감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적당히 픽스되는 느낌? 아주 살짝 화사해지는 정도고 백탁도 심하지 않고요. 요 선크림은 내가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다, 자외선에 늙지 않는 피부를 만들고 싶다, 겉돌지 않고 착 붙는 느낌의 선크림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다음은 파이코어 디퍼런시 선프로텍터 리페어 블루바이오. 요 제품은 살짝 화잘먹 선크림, 뭔가 수분크림 같은 발림성 좋은 제형이에요. 오일 광채가 난다거나 마무리가 매트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딱 적당한 중간 정도 제형의 수분크림 느낌? 오일리하지 않아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잘 받는 선크림이고 이렇게 딱 바른 쪽을 보면 백탁 심하지 않고 적당히 수분감만 도는 모습 보이시죠? 또 팔중 히알루론산 함유 리프 세이프 제형입니다. 화장전에 바르기 좋은 좀 무난한 제형의 수분크림 같은 선크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요 제품 추천! 다음은 네오젠의 아줄렌 UV 톤업 선 프라이머입니다. 요 제품은 특이한 게 선크림, 프라이머, 톤업을 동시시켜주는 톤업 플러스 프라이머 혼합 선크림입니다. 그립감이 좋은 타원형 모양인데 패키징 색깔과 동일하게 색도 약간 연보라빛이라 화사한 톤업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 보호 기능, 캐모마일 꽃에서 추출한 아줄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아줄렌 성분이 열감 케어와 진정을 도와주는 성분이거든요. 게다가 프라이머 기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바르고 나면 약간 톤 보정도 톤 보정이지만 결이 좀 매끄러워지는 느낌? 결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가 엄청 촉촉하다거나 그렇다기보단 좀 더 착붙에 가까운 느낌? 뭔가 화사하게 톤업도 되면서 매끄러운 결 정리되는 프라이머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저자극 선크림 찾는다. 이 제품 추천! 다음은 밀크터치 서양송악 아쿠아 선크림.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써본 선크림 중에 가장 뭔가 수분감 위주의? 거의 뭐 로션 같은 수준 정도의 수분감이 엄청 도는 선크림이에요. 발랐을 때도 보시다시피 뭐 톤업이 된다거나 화사해진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진짜 수분광 도는 느낌? 엄청 가벼운 제형이고 서양송악과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진정에도 도움을 주는 선크림이에요. 진짜 내가 오일리한 선크림을 극도로 싫어한다, 별다른 기능 없이도 가볍고 수분감 넘치는 느낌이면 장땡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 그리고 CMP 애프터레이 쿨링 선키드. 얘는 선키드라고 해서 약간 리퀴드 제형의 선크림인데 정말 이렇게 물같이 흐르는 제형의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거나 전문 관리를 받고 난 후에 써도 되는 저자극성 제품.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고 자외선으로 인한 추가 자극을 예방해줄 수 있는 선크림인데요. 바를 땐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가 또 엄청 광채가 돈다거나 그러진 않죠? 광채감이 딱 적당해요. 부담스럽지 않고 유분감 안 들고 해서 난 굉장히 저자극으로 바를 수 있는 제품 찾고 있다. 무거운 크림 제형 싫고 리퀴드 같은 제형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쏙 드는 선크림 찾으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